2장 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 8절.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팔린, 팔린. 부사예요. 다시. 뜻이죠? 엔톨렌, 엔톨렌 하면 이제 개명, 엔톨레, 개명. 카이넨, 카이넨. 예, 예, 카이넨. 카이, 노스, 카이, 네, 카이, 논. 카이넨은 여성, 여성 형태죠. 여성, 새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new. 여기 새로운. 예, 그래서 카인 엔톨레인 카이넨 형용사, 형용사로서 엔톨레인을 꾸며주고 있어요. 카이넨 엔톨레인 카이넨. 여기서는 엔 니로 니로 끝났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 우리 이것을 대격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라포 후민. 다시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라포 후민. 자, 주어가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1인칭 단수가 되겠죠. 내가 후민 너희에게 새 계명을 내가 다시 쓴다 라면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 에스틴 알레페스 엔 아우토 카이 엔 후민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죠. 호티 호티, 예, 호티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호티. 해 스코티아. 해가 해 관사 해를 봤을 때 이것은 여성 주격 단수를 나타내는 관사예요. 그래서 해 스코티아는 주어입니다. 파라게타이, 카이, 토푸스 토 알레시논 에데 이미. 이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 파이노, 비추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 쓸까요? 내가 후민 너희에게 엔톨레인 카이네인 새 계명을 다시가 빠졌네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호가 여기 나와서 보시면은 다시 거친 순표와 액센트가 있으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뭐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러한 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선행사로서 지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 에스틴 알레페스. 그러면 알레페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참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알레페스 남성형은 알레 페스 이렇게 남성 여성형이 사실 이제 똑같은 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죠. 형용사. 진실된 참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레 페스 참된 것이다. 엔 아우토 카이 엔 후민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여기서 이제 쓴다까지 하고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엔 후민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엔 안에서 알레페스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다. 자, 허티가 나왔어요. 허티.
우리는 이제 허티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허티는 어떻게 우리가 쓰였는지를 여태까지 많이 봤습니다. 허티. 허티.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떻게 쓰였냐면 지시대명사가 있어서 그 지시대명사와 연관시키면서 동격, 그 지시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는 동격 명사절. 동격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는 또 타동사의 목적절. 목적절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화법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직접 화법. 직접 화법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because,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혹은 뭐 since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허티는 이렇게 볼까요? 허티는 과연 저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격이냐? 목적절이냐? 자, 뒤에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거죠? 원인과 이유. Because. 예,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 네, because의 뜻이. 아, 네 번째.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막 하는 참된 것이다 보다 막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자, 스코티아는 어두움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두움은 파라게타이란 동사는 자 옆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파라게타이는 파라고 파라고 그래서 지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두움은 지나가고, 그리고 토푸스 토 알레시노스 형용사예요. 참. 그래서 토푸스 토 알레시논. 알레시노는 명사인 포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참빛. 그래서 토푸스 토 알레시논. 그러면 참빛. 참된 빛. 그렇죠? 지나가고 참빛이 에데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팔린, 다시. 엔톨레인 카이네인. 그라포 후민.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쓴다. 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서 참된 것입니다. 호 에스틴 알레페스.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티 헤스코티아 어두움은 파라게타이 지나갔고 카이 토포스 토 알레시논 참 빛이 에데 이미 파이네이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8절을 공부하셨습니다.